예, 이어서 프라이스 액션 트레이딩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을 대부분 많이 하실 거예요. 1분, 5분, 이렇게 15분 단타 차트를 보고 인디케이터 지표죠. 그런 기술적 분석 지표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RSI, 스토캐스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ADX 실제로 한번 메타트레이더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메타트레이더 4 사용 방법을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설명을 저희 카페에 올린 설명들이 기초적인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클린 차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뭐 모멘텀 지표, 스토캐스틱 지표, RSI 지표 이게 전부 다 각각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요뭐 80선 이상이 됐으면 오버보트 돼서 가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 밑에 20선 밑에 내려가면 오버솔드 돼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지표들이에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테크니컬 애널리스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펀더멘탈 가격에 의한 트레이딩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보조 지표들은 착착해요. 잘 맞잖아요. 가격은 항상 일정 가격대에서 반등하거나 혹은 뚫기 어려운 그 지점이 있습니다. 하락하거나 항상 그래요. 환율 방어를 하죠. 환율 방어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자, 가격에 의해서 형성된 저항선과 지지 지점을 나타내주는 보조 이 가격에 의한 저항선, 지지선, 이 가격대입니다. 이게 이선 보이시죠? 자, 이거를 두꺼운 건더 가격이 두꺼운 점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가격 저항선, 지지선 이 가격대들이 있어요. 이 지점에서는 뚫지 못하고 가격이 반등될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이런 가격의 프라이스 액션, 이 가격 성질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몇건 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지만 몇 건이 왔을 때 승률이 높아요. 이것도 70에서 80% 됩니다. 자,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요. 이거 항상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격이 닿는 거 보고 이렇게 트레이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 알람 기능을 이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가격이라 한다면 이렇게 해놓고요. 이 가격에 실시간 가격이 내려왔을 때 알람이 울리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메타트레이드 보면 여기서 알람 기능이 있어요. 알람 탭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서 새 설정 누르시면 됩니다. 가격이 유로 USD 가격이 1.07110에 왔을 때 내가 뭐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뭐 TV 보거나 쉬고 있을 때이 알람을 울리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운드 소리도 되고 이메일도 되고 하는데 사운드가 제일 날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유로 USD 종목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격은 1점 가격이 07110에 왔을 때 사운드가 들리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시간은 10초 이렇게 정해서 자, 이렇게 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소리가 들리게끔 자, 오케이 해놓으면 이렇게 알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가격이 이 가격에 내려왔으면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콜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 가격이죠. 요 가격이 이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콜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이 저항선 가격에 따른 저항선 지지선 요
요거를 요 차트에 나타나는 요거를 갖다가 요거는 저희 카페 정의연 자료실에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요거 요거를 요 지표도 거기서 보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 내지 80% 하루에 몇 건 오지 않지만 그렇게 했을 때만이 정확한 수익을 얻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일단 뉴스 트레이딩, 그 다음에 프레스 액션 트레이딩. 이것만 하셨을 때 여러분들 후보자가 따라할 수 있는, 아니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 바이너리 옵션 트레이딩 거래 방법입니다. 제가 보니까 바이너리 옵션으로 지금 많이 거래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바이너리 옵션 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이런 분들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잘 그 마치 도박이나 놀이하듯이 하시기 때문에 돈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뉴스 트레이딩과 프레스 액션 트레이딩 요 근거해 가지고 트레이딩 하셨을 때 분명히 수익이 되는 방향으로 좀 될 수 있을 거라,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을 좀 올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 바이너리 옵션 네이버에서 바이너리 옵션 카페가 있어요. 동호 회원인데 거기에 또 고수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서 정형이 되시면 아까 뭐 트레이딩 여러 가지 차트나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 단타 기법, 장타 기법 여러 가지 트레이딩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트레이딩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소식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저희 카페에 오셔서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이버에서 어떻게 오시냐면요. 네이버 카페에서 바이너리 옵션 카페 할까요? 죄송합니다. 카페에서 바이너리 옵션 다른 카페들이 뭐 국산 그 계정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국산 그 트레이딩 플랫폼들은 전부 다 열악하거나 영세하거나 아니면 사기들이 100%입니다. 99%. 그러니까 사용하지 마시고요. 60초 죄송합니다. 제가 카페 주소를 나중에 남기겠습니다. 그 동영상 보시고 카페에 따라서 들어와서 가입하시고 그리고 같이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정보도 나누고. 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